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당역 연출 같은 남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조 역할 맡은 조바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신이 맡은 로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재경 역할의 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나연 역을 맡은 유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본 리빙에 앞서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정말 대본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대본 저만 잘하면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고, 결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TBC 드라마 이연의 불광역의 장신유 맡은 로운입니다. 저 이연의 불광역에서 이용주 역할을 맡은 조보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안 돼요. 확 가고 싶잖아. 눈 치워요. 왜요? 내릴 거야. 홍조는 사람이 주변에 정말 없고 외로운 아이인 것 같고, 신유를 만나고 무당탕탕 많은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신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외로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집안에 내려오는 가족력 때문에 주변에 사람을 두지 못하고, 주변에 사람을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두지 않아야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되게 외로운 인물이에요. 외로워서 그런 거 이해 해주라면 팀장님이 같이 밥 먹자 해주실 것 같아서. 여기가 요양병원이에요? 고용노동부. 직장인의 기록 좀 상담. 전화 걸어서 상담부터 하고, 병원 이름은 직장에 적어뒀으니까 와서. 둘의 관계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인연이라는 소재가 되게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둘의 만남이 운명적이기도 하지만 필연적이기도 하고, 둘의 만남의 시작이 좋지 않았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소재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친하지도 않는 사람처럼 어느 날 이분에 끼지 말자 나누시면서요. 대중교통 이용하기 힘들겠어요. 버스, 택시, 전철 기사님들이랑 친해지기 쉽지 않잖아요. 저는 조금 까칠해지고 있습니다. 말투가 되게 특이한 사람 같아서 말투를 조금 찾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걸음걸이를 조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부드러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어피어런스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오늘 덤모 장난 아니야. 깜마도 장난 아닌데요? 근데 보좌관님 왜 비담이에요? 문제신체 비주얼 담당, 저만한 비주얼이 없잖아. 권재경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복지는 나쁘지 않아. 네, 안녕하세요. JTBC 드라마 이연애는 불광역에서 권재경 역할을 맡은 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째 공석인 법률 전문관, 다시 채용하시죠. 한마디로 어떤 시크 이 단어로 그냥 결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능력도 많고요. 똑똑하고, 근데 좀 어떤 꿈이 있지만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 없는, 또 그런 말 못할 쓸쓸함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일주일씩 잠수 타는 남친이 뭘로 벗어야 돼? 여친 뭐 잡지? 사랑 소울제? 장례식이었죠. 장례식이니까 더 불렀어야지.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얼마나 이상한 애로 생각하시겠어. JTBC 이연애는 불광역에서 윤나연 역을 맡은 유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가까이서 보니까 아니야, 뭐 아니야? 그래도 한잔할래요? 커피?
자기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사랑꾼이고요. 또 나중에 굉장히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성도 씨도 비단 좋아하는구나. 아니요, 저는... 네! 똑바로 서. 내 지금 교목표 받으면 102번쯤 될 거니까. 리딩했을 때 너무 잘 맞지 않나요? 아, 맞아요. 되게 말맛이나 약간 그 호흡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혼자 대본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실까 상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뭔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호흡이 좋아서 뭔가 아, 이대로만 잘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물론 글도 너무 좋지만 그 글을 통해서 둘의 그 티키타카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리딩이 너무 재미있게 진행이 됐어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막 흔적하지 말고 내려와요. 막 흔적하는 게 아니라 아픈 겁니다. 안에 맞고 아프니까 결국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내려오시라고요. 뭐 사실 저는 캐스팅 보드를 보면서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뭐 다른 선배님들이나 평소 존경하는 선배님도 많이 있었고 뭐 로운 씨, 조바 씨, 뭐 유라 씨도 평소에 굉장히 또 응원하는 배우였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감 이상으로 굉장히 좋았던 그런 리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에 철거라고 써있어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대학 중인 재능이었죠. 조심하세요. 늘 항상 떨리는 전체 대본 리딩인 것 같고요. 너무너무 다들 재밌게 해주셔서 드라마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야, 엄청 크고 블링블링한 거. 손가락이 원하고 있어. 그 로맨스 판타지라는 장르에 맞게 전국 방방곳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움을 많이 남길 예정입니다. 그런 배경적인 부분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열심히 즐겁게 열정을 가득 담아서 촬영해서 좋은 에너지,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뭔가 자신이 있어요. 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드라마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미 대본 봤을 때부터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 정말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기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재미있으실 거예요. 확신합니다.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대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기대해주세요. 네, 기대해주세요. JTBC 드라마 이연애는 불가응력.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JTBC 채널 고정. 이 연애는 불가항력.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곧 찾아뵐게요. JTBC 드라마 이 연애는 불가항력. 본방사수. JTBC 드라마 이 연애는 불가항력.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곧 찾아뵐게요. JTBC. 아, 괜찮아. JTBC. 괜찮아. 다시. 약간, 네.